앞에 경쟁 후보들에 대해서 짧은 총평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윤 후보는 좀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. 네. 이제 대통령이 네. 벼락치기 공부해서 대통령 되는 것은 네. 대타밖에 없습니다. 네. 준비를 좀 더 해주세요. 준비를 좀 더 해달라. 예. 유승민 후보는 네. 정책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분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옛날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네.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좀 양보하시고 다음 기회 봤으면 좋겠다. 자,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. 원희룡 후보는 네. 아주 그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아직 국민들한테 네. 길이 안 됐으니까 네. 차세대 주자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. 결국 제가 이번에 나가야지 정권 교체가 된다. 그 말입니다. 네.